자, 일약한 하드가 10분 오세요. 자, 일단 딜러 풀입니다. 서포트 분. 형 브리핑 하면서 해줄 수 있어요? 이거요?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찍기를 맞으면은 한 번 더 찍는데 안 맞으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칼을 이렇게 양쪽으로 꽂으면 빙글빙글 도는데 랜덤한 사람을 향해서 빙글빙글 갔다가 시작 지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여기 보스 주변에 계속 있게 되면 이 질병지대라는 게 충첩이 쌓이는데 보이시죠? 그리고 패턴이 넘어가면은 이 친구가 공중에 있다 떨어져요. 우리 8명 중에 랜덤으로 한 명을 향해서 찍습니다. 누굴 찍을지 모르니까 나는 멀리 가가지고 그냥 대충 가운데 쏘면 무조건 맞게 돼요.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네요. 안 맞았고요. 다 똑같은데 아까. 형 숨도 좀 쉬고 물도 좀 마시고 해줘요. 1,000원에 너무 휘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가문 내달라고요? 자, 미니맵을 한번 봅시다잉. 자, 이 사람한테 눈깔이 있죠. 저 눈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이지 바를 일정 시간마다 채워줍니다. 다 차면 기절이 걸리기 때문에 저 눈깔을 들고 있는 사람은 게이지가 많은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해골을 드는 순간 들기 직전에 위장 로브를 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가만히 있죠. 근데 얘가 왜 여기 가만히 있느냐. 위장 로브를 쓰고 해골을 들었기 때문에 위장 로브를 쓴 자리에서 해골이 있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로브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멍 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 로브가 끝날 때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로브를 두 명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딜을 하다 보면 가운데에 피똥을 싸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리고 한 명을 향해서 순간이동을 하는데 실리안을 아무 데서나 맞춰 죽이시게 되면 이렇게 실리안이 튀어나와서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아들 하나 먹고 딜을 꽂아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로 갔어요. 이 친구가 이제 파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파티원을 믿는 게 아주 바람직하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파괴를 이렇게 좀 박아줍니다. 그리고 화면 절반 봐요. 이쪽 이렇게 봅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쯤 보이거든요. 이렇게 치면서도 가운데 파괴를 넣어주는 게 맞고 또 여기서 화면 반 봐요. 여기서 안 보였는데 파란 불빛이었다? 그러면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예측을 해주면 좋고 대충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끝. 카운터를 못 쳤는데 쿨인데 내 자리에 나오면 웃자냐고요? 핑 하나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상간부는 아주 쉽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가족 사진에 한 번도 못 들면서 아 이 사람 좀 불안한데 술 한 잔 한 것 같은데 하는 사람 바로 내부 꽂아버리면 돼요. 근데 저희 파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 할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자, 간다고 하시죠? 그러면 저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핵 고인물이어서 개꿀을 빨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스펙을 한번 봐줘요. 싹 봅니다. 땅랩에 유물 하나 있고요. 보석이 딱 이렇게 됐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저 정도면은 내부를 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 자, 상간문입니다. 얘는 정말 쉬워요. 보스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 새끼가 꼬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 애를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요. 이때부터 암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수 놓고 버프가 다 들어온다면 딜을 하시면 됩니다. 낫을 이렇게 치켜들면은 약 피자처럼 이렇게 찢어버리기 때문에 피자 모양 부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딱 붙게 되면은 낫 아래쪽에서 피격이 되기 때문에 약간 거리 이격해 주셔야 돼요. 이 새끼가 멘트하면서 가운데로 가시면 연기 상태일 때 딜이 조금 들어가요. 잠깐 한 대 쳐주고 본인 곱삼 플러스 1 방향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막습니다. 이 레이저를 막지 않는 곳이 있다면 가운데 무력이 안 들어가요. 가운데서 무력 잠깐 해주고 피합니다. 나는 기억력이 붕어라서 이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저게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렇죠? 우린 사람이니까요. 한타 잠깐 하고 자 여기 봅시다. 자, 12시에 나오는 빨간 줄은 저기서 보라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막는 거야. 저거 빨간 선이 위험한 거야. 왜냐면 빨간 선이 보라선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저 빨간 자파를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나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라선이 보스한테 인접하게 되면 저 빨간 선은 뜯어내면 됩니다. 내 몸에서. 아시겠죠? 대신에 가운데서 뿜어내는 초록선은 끝까지 막아주셔야 돼요. 자, 11시를 봅시다. 석판을 어디를 두고 있죠? 대각선을 두고 있죠? 육각입니다. 육각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왜 석판 위치를 보고 체크를 했느냐? 레이저는 머리에서 나오고 머리 방향은 석판이기 때문에 석판 위치를 보면 바로 체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금 무서운 게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하지만 석상 기준 정 이렇게 앞 뒤에 서 있으면 절대 낫에 찍히지 않습니다. 내가 석판을 다 돌렸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석판 뒤에. 아주 쉬운 패턴이죠? 때리다 보면은 낙인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검색 낙인은 뭉쳐주시면 됩니다. 나약한 영혼이여 나의 권속이 되라고 하면은 아까 죽은 사람이 나와서 2차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바로 저런 사람은 아릴 때 깨게 되면은 딜이 좀 더 잘 박혀요.
능지 처참을 시키기 위해서 각성기를 때렸고요. 보스의 머리 기준으로 한번 피하고요. 보스 머리가 아닌 곳을 한번 피하고요. 보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절한 사람한테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서 낫으로 직사기를 시전을 해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넉백으로 넘어뜨려 놓으면은 터지기 전에 그러면 아무도 안 죽겠죠. 낫을 들면은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을 들게 되면은 이렇게 붙어주셔야 되고요. 낫을 하나 둘 돌리면 아까 멋있는 거 있죠. 찍고 안으로 오는데 가운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게이지만 차면서 고수 코스프레를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지진전 스페이스바로 씹는 게 가장 멋있는데 저는 씹지를 못했어요. 제가 걸림으로 인해서 저한테 순간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지진을 끝까지 안 풀어주면 제가 죽을 뻔했네요. 자,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모션 딱 두 개 있습니다. 보스의 팔을 볼게요, 선생님들. 자, 한번 봅시다. 보스가 앞에 조그만한 초록색을 뿜었어요. 그러다가 손이 바뀌었죠. 앞에 구슬없죠. 이건 뭐야? 전방으로 레이저를 푹 쏜다. 자, 손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초록색이 아니네. 구슬이 떠있네. 이건 뭐다? 양옆 아니면은 빙글빙글 돌기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에 있어야 된다. 자, 손을 볼까요? 또 아무것도 없죠. 구슬 아무것도, 초록색이다. 이거 뭐다? 전방으로 레이저 푹. 보고 웨이 써주면 됩니다. 본인이 잔열에 미친 사람이면 이때 가가지고 잠깐 딜을 쳐주면 이것도 DPS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잔열이 뜰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 먹어서 힘들어서 이제 저런 행동은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상관문이 끝나면 사관문이에요. 자, 사관문은 들어가자마자 앞에 구슬을 뿜어내면서 랜덤한 한 사람한테 웜의 기생충을 뿜어냅니다. 약 4초 뒤에 그 사람 기준으로 벌레가 생겨요. 항상 손바닥이 땅에 붙어있는 쪽이 안전입니다. 손바닥을 볼까요? 저쪽이 붙어있죠? 저쪽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딜을 하다 보면은 파괴를 하라고 아이콘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파괴시켜주고 아드 먹고 딜을 좀 해줍니다. 235줄이 되면 원래 점멸길 시전을 하는데 지금 패턴 때문에 지금 나오네요. 뒤에 웜을 하나 깔아줬습니다. 웜이 나온과 동시에 이 문드러진 벌레 새끼가 나오는데 이 새끼를 깨면은 무력화 피해 증가입니다. 자, 웜을 남겨놨어요. 이 웜을 왜 남겨놨냐, 저 웜은 무조건 남겨놔야 됩니다. 이 새끼가 디스코팡팡을 한번 해요. 자, 바닥에 있는 거 밟으면 안 됩니다. 밟으면 안 되고요. 처음에 손을 긁어요. 긁어요. 그 다음에 대구박을 계속 봐야 됩니다. 대구박을 보세요. 머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쪽에 있죠? 저쪽으로 레이저를 쏴요. 맞으면 아프겠죠? 저걸 피해줍니다. 마우스는 어떻게 한 상태로 꾹 누른 상태로, 꾹 누르지 않으면 끌려 내려가요. 마우스에 힘을 꽉 줘야 됩니다. 화면을 꼭 보세요. 지금 이때 레이저 맞고 저 웜을 건드리게 되면은 하늘의 분노를 얻을 거예요. 저거 웜을 왜 놔뒀냐? 다음 전멸기 때 우리가 들어가서 피해야 되니까. 자, 지금 피가 131줄이 돼버렸어요. 전멸기가 나올 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하늘로 벌쩍 뜨면서 겨드랑이 한번 보여주면서 이때 우리는 웜으로 들어가서 전멸기를 피해줍니다. 그러면은 저 친구가 내리 꽂으면서 이제 웜이 터져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서 딜을 하면은 마무리가 된다. 뭐 없습니다. 이제 두둠파 한번 피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은 마무리가 된다. 어때요? 참 쉽죠? 우와, 명브리핑. 아이, 간만에 하려니까 더럽게 힘드네 이거. 아유. 근데 선생님 맨날 영상 스킵해서 모르는데 쟤 갑자기 왜 커진 건가요? 화났어요. 그냥 브리핑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시옷. 아이고, 선생님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유, 진짜 너무 힘드네요.